경찰이 서울의 한 주택에 들이닥칩니다. 7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현금이 쏟아집니다. 농아인 사기단 총책 44살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현금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농아인 대상 사기단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의 몇 배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외제차와 아파트에 각종 복지 혜택까지 보장한다며 유혹했습니다. 아주 좋은 차도 주겠다고 했고 사업체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분으로 통한 총책을 중심으로 행복팀이란 전국 조직을 꾸렸습니다. 충성맹세서를 받고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세뇌 수준의 합숙교육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농아인들을 노렸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500여 명, 피해액은 280억 원대입니다. 대출까지 받으며 6억 원을 내놓은 농아인도 있습니다. 총책 A씨를 포함해 조직원 대부분이 농아인입니다. 사회관계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농아인들은 같은 농아인의 말에 쉽게 현혹됐습니다.